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지금 태국은 러이크라통이라는 축제 기간이고요. 이 러이크라통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건데, 이 축제 기간 동안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. 제가 어제 카페에서 편집하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 친구가 있는데, 오늘 그 친구랑 같이 축제를 즐기기로 해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촛불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퍼레이드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도로까지 다 통제해놨네요. 와, 사람 진짜 많네요. 지금 많았는데, 와, 여기 지금 벌써 사람 너무 많네요. 여기는 뭔가 하나 봐요. 콘테스트가 또 하나 보네요. 아, 오케이. 사람들이 다들 퍼레이드 보려고 엄청 집중했어요. 방금 게 마지막 행렬이었고요.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뒤에서 이 행렬 다 쫓아가네요. 아하. 저거 들고 있는 누나가 키가 엄청 커요. 내가 작은 건가? 이제 그 퍼레이드 끝까지 가면은 강이 있는데, 그 강에서 이런 연등을 사가지고 소원을 빌면서 띄운다고 합니다. 저희는 이렇게 연등 두 가지 샀는데, 이거 하나는 꽃이라서 그냥 물에 뜨는 거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물속에 닿으면은 녹아가지고 물고기 먹이로 사용된다고 하네요. 우리 가족하고 제 지인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한 가지 더 빈다면은 구독자 1000명 되게 해주세요. 제가 또 장교 출신인데 사격 못하면 쪽팔린데 욕먹을 것 같은데. 예. 아, 공기총이네, 공기총. 아, 음료수구나 이거. 예, I want to drink.
오케이. 와우. 앞에가 이렇게 마개를 꽂고 이게 공기총이네요. 공기총. 왜 맞았는데 안 떨어져? 어? 아니 맞았는데 안 떨어져요. 저 본드 붙여놓은 거 아니야? 과가 저 음료수를 따달래요? 아니 저기다가 내 거에만 본드 붙여놓은 것 같아요. 맞았는데 안 떨어지는데요? 내 바 혼자서 박스 혼자서 이게 50바트에 바트 5개 주는데 5개를 전부 다 맞춰야지 상품으로 이렇게 큰 이온들을 준대요. 근데 이게 일반 다치가 아니고 가벼워가지고 일지선 안 날아가고 계속 막 회전하면서 날아가네요. 같은데 보면 숫자가 켜있는데 0번하고 별표 제외하고 숫자를 맞추면은 이 앞에 있는 큰 별표 하나 준대요. 아 좋은 게 아무것도 못 맞춰 떨어지면은 주네요. 그래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이 작은 거 공짜로 줬어요. 케밥도 팔고 소세지랑 타코야끼 같은 거. 바이바이. Good night. 아빠는 또 내일 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녁만 아빠이 먹고 헤어졌습니다. 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.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. 저도 이제 집 가서 쉬려고요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